자,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샀는데 대략 4,000마트가 나왔어요. 4,000마트 16만 원 조금 16만 원이야. 16만 원이면 사재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한국에서 이 정도 그렇죠. 하면 적어도 한 4, 5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코리안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 대형 마트를 갈 건데요. 때 아닌 태국 방콕에서 방콕을 하게 돼서 사재기 아닌 사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꼭 필요한 식료품만 살 건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김치가 다 떨어져서 김치 담글 재료들을 사야 돼요. 배추 약 10포기 정도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은 한국에서 겨울에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태국 방콕에서 김장을 담글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고자 하는 곳은 테스코로터스 대형마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식료품 사러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제 손에도 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집에서 쇼핑백을 제가 가져왔어요. 태국이 예전에는 비닐봉지를 무료로 줬는데 이제는 마트, 편의점 그 어디를 가도 쇼핑백을 무료로 이렇게 비닐봉지를 또 무료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꼭 집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환경오염 때문에 태국도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카트 잡을 때저 균이 묻을 수 있으니까 꼭 손을 닦으라고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네요. 태국말로. 자,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살게 육류를 먼저 사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먼저 육류가 아닌 것부터 먼저 사실까요? 그렇죠. 채소부터 먼저 살까요? 아니면 다른 생필품 먼저 살까요? 생필품을 먼저 사죠. 네, 그렇죠. 우리가 치약이 다 떨어져서 치약을 사야 되는데 치약이 일단은 달리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제스티 프레쉬라고 써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요거 하면서 오늘은 요거 써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이거 담을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면도크림 사야죠. 아, 면도크림? 면도크림도 위생 좋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면도크림 하나 사고. 자, 이게 질레트지? 예. 질레트가 이제 면도기 회사,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질레트 면도크림을 주로 사용해요. 자, 갑시다. 이제 쇼핑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재기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 사재기랑 충동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짓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충동구매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네모지 내가 잘 적어놨어요. 충동구매하기 싫어가지고 일단 아낄 거는 리스트에 세개 아껴야 봤어요. 되니까. 네, 아낄 거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개만. 일단 세 개를 먼저 샀으니까 네. 위에 올라가시면은 대야, 솥, 뭐 가위 이런 거 구워놓은 알겠습니다. 걸 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기재하지 않은 것들은 가급적 쇼핑하지. 안 그러면 보면 다 사요. 이거는 사재기가 아니고 충동구매지, 충동구매. 근데 형이나 나나 여기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지름신이 발동하는 것 같아요. 배추가 되게 싱싱하고, 근데 배추가 이게 한 포기에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는 한 포기에 대략 1kg에 45바시면 4, 46, 1600원에 4, 50, 1800원이네요. 1kg에 1800원이면 싼 거죠? 싼 거. 일단 배추가, 그리고 태국 배추나 태국 무는 물이 상당히 많아요. 담그면. 그래서 물에 김치 담글 때 김치 국물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태국 무로 생채를 담그기가 거의 힘들어요. 거의 뭐물다 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태국에서는 파파야 있죠. 파파야, 그린 파파야. 파파야를 채 썰어 가지고 그거로 생채를 담는 경우가 있어요. 두개 정도만. 마늘이 있어야겠죠?
자, 마늘. 자, 우리 마늘 코러 갈게요, 마늘. 자, 이제 김치를 많이 담그다 보니까 뭘 사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해외에서. 해외 사람들은 마늘을 통으로 사지 않고 까가지고 동그란 거 줘요. 그렇게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나 가까이 이런 식으로 썩은 마늘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이게 담아놨네. 이런 거 썩었네. 아, 손하기 힘이 없네. 태국 분들은 잘 까던데. 아, 엄청 많이 탔네. 진짜 김장 나는 그런 건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휴, 한 달이 먹겠습니까? 한 3개월 먹겠는데. 가격이 한 포기에 45바 좀 넘네요. 그러니까 한 1,8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한 포기에. 한국에서는 한 포기가 얼마 정도나 모르겠네.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필요할 때, 식재료가 필요할 때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김치재료죠, 김치. 특히 해외 살면 그게 더러. 이게 이제 그 한국 식당이나 마켓에서 김치를 살 수가 있지만 맛도 별로 없고 가격은 겁나게 비싸요. 그래서 직접 담가 먹어요. 담가 먹는 게 맛있고, 그리고 사먹는 김치는 그런 맛도 안 나고 한국에서 먹는 맛. 국물만 많이 줘요. 1kg에 한 200바? 1kg에 8,000원 정도 하는데, 국물만 잔뜩 잡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약간, 뭐랄까, 눈속이 많은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김치 담글 때 꼭 필요한 게 뭐겠죠? 고춧가루가 필요한데, 고춧가루를 살 수는 없고, 그 말린 꽃이 있죠? 말린 빨간 고추를 빻아서 써야겠는데, 이제 그 빨간 고추를 사야 돼, 빨간 고추. 태국에도 이런 한국의 고추장처럼 장이 많아요. 근데 이 장이 그 한국과 그 멸치 만나는 그런 그 장, 고추장 같은 매운 게 많은데 맛이 은근히 괜찮아요. 되게 뭐랄까, 쭉 빠져들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거 밥에 한번 비벼서 드셔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밥도둑. 이거 보는 거랑 틀려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테스트해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고추장은 아니고 이거 새우를 섞거나 멸치를 갈아서 생선을 갈거나 쓰거나 이렇게 고추에 이제 그 젓갈 같은 거 넣어서 썼는데 이상한 냄새는 안 나고 한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는 건 괜찮습니다. 한국의 짓동고추라고 하죠. 프리키누. 정말 말 그대로 태국에서도 짓동고추예요. 키누, 프리게 고추고, 키누가 뭐냐면 키가 똥이에요. 누가 뭐냐면 쥐.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프리키누, 짓동고추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김장, 김치 담글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려고. 맛있어가지고. 금방 맵고 금방 사라지는 맛이에요. 정말 좋아요. 자, 이제 프리키누 빨간 고추 마저 샀고, 순서를 기다려야죠. 됐어요. 이제 뭐 사요? 감자랑 양파 사기로 했죠. 양은 많은데 싱싱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찌그러지고. 이거 너무 크다. 이거를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물렀잖아요. 이거 막 담으면 안 된다고. 네. 대충 보고. 그러면 집에 가서 요리할 때 다 버려야 돼. 이거 봐요, 그죠? 네, 이런 거. 상태가 안 좋네, 이거는.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특히 곳곳을 잘 봐야 돼. 상태가 좋은 거 이제. 네. 상태가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이거는 어떤가요? 이것도. 여기 봐요, 상상. 고르기가 쉽지가 않네, 여기 봐요. 자, 그 다음에, 해꼬, 감자. 저희 식구들은 주로 잘 많이 먹는 게 두부. 감자를 엄청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주재료에 두부랑 감자가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김치찌개도 감자, 된장찌개도 감자. 뭐 짜글에도 감자, 어떤 요리에도 감자, 심지어 닭도리탕 아니죠, 닭볶음탕이죠, 닭볶음탕에도 감자. 감자볶음, 감자튀김은 별로 안 좋아해요. 기름,
눈 안 보여요. 됐죠? 자, 체크해볼까요? 체크포인트. 중간 점검 하면은. 중간 점검. 아, 쪽파 사야 되죠, 우리. 아, 쪽파 있어야 되죠. 생강. 생강. 지금 감자하고 양파하고 고추 일단 샀고. 네. 쪽파하고 생강, 말고추. 그럼 이 권에서는, 야채 권에서는, 쪽파랑 생강만 사면 되겠네요. 생강 저기 있어요. 여기 생강도 다 뜯어놨네. 자, 생강. 됐습니다. 생강 샀고요. 그렇지, 마나오는 우리 집에 있죠? 마나오는 여기 보니까 상태가 되게 안 좋아. 아. 마나오는 집 앞에 마켓이 더 깨끗하고, 네. 거기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거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원하던 쇼핑은 아닌데,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파. 거기가, 아, 얇게 썬 삼겹살은 다 동일하네. 아, 이것만 사야 되네. 아니, 못 삼쳤나봐. 만약에 삼겹살이에요. 소금을 못 삼쳐. 네. 이거, 어때요? 이거 커무 미만이가? 커무 미만이잖아. 커무. 예, 아, 몰라요. 이게, 그, 돼지 뼈. 자, 이제 돼지 삼겹살 샀고, 뼈 샀고, 목살은. 그거랑 닭 한 마리 사기로 했죠. 그렇죠. 안에 밥, 안에, 자, 안에 썽썽, 합성층. 삼층하다, 삼층. 안에 가다. 이게 가격이 300바트. 이거 300바트는 뭐냐면, 키로당 300바트 샀죠. 키로당. 안에 그 씹친 나가? 씹장. 가가. 좋아요. 여보만 씹 씹어 안 내가 씹 씹친. 와, 여기 다 사재기를 봐야겠네. 아무래가 아무래. 다 그냥 다 사야겠어 그냥. 왜냐면 이제 없을 것 같아. 다 동날 것 같아. 우리가 다 끝내러 왔네요. 여보 내가 니가 안에 보만 안에 눈길로 가 눈길로. 자. 아니요. 오, 아니요. 자, 자. 아니, 스티친 나가, 스티친. 스티친? 자, 프로모션이라네, 65바. 아니, 스티친 자네가? 아. 익성친. 와, 오늘 완전히 우리 여기서 사재기 하네, 그치? 여기서. 닭을 다. 야. 사재기가 되네요. 군갑, 럭어, 네갑. 아니, 스위치 나가? 이거는 닭 가슴살. 아니, 나 먹자,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다 살까? 아, 아무래도. 다, 그냥 다 사버리죠, 그냥. 원래 터미네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 자, 가자. 자, 완전히 그냥 닭을. 우와, 닭이나 돼지로 왕창 그냥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충동구매, 충동구매.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 남았는데 그거 참 뭐하기도 뭐하고 사기도 막 안 사기도 뭐하네. 그냥 가격이 싸니까. 맞아, 오래 버틸려면 이 정도 사야 돼. 보니까 지금 불안한 게 닭을 좋아하는데 닭이 다 동났어요 지금. 삼겹살, 야. 육류가 동이 많이 나네. 닭 한 마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딱 한 마리 있네. 많이 긴 것 같습니다. 사요 그냥. 됐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같습니다. 딱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다 담았어요 다. 자,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잘했어요. 남은 거를. 자, 됐고. 자, 여기 이제 왔는, 여기가 이제 쌀 코너예요. 쌀 코너인데, 태국에, 한국 분들은 태국 쌀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알람이, 그리고 밥을 딱 숟가락으로 뜨면 뚜둑 떨어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오캥. 카오가 쌀이고 캥이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오킹이라서 값이 되게 저렴합니다. 이런 쌀들은 그 이제 뚝 떨어지는. 요즘에는 오히려 옛날에는 싸고 그리고 한국 분들 잘 못 드신다 하지만 요즘에는 있는 분들이 많이 드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소화 잘 되고 그리고 그 다이어트에 참 좋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한국 분들이 주로 먹는 쌀은 뭐냐면 자스민이죠. 자스민. 자스민인데 네, 그런 쌀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쌀들 여기가 이제 자스민 쌀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딱딱 떨어지는 쌀보다는 이런 아 이거 아니죠. 이건 아 자스민 맞아요. 아, 여기 있네요. 건가요? 여기 타이 자스민 썼잖아요. 타이 자스민 라이스 100% 그렇죠? 이제 이런 쌀들이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서 159바트 정도 하는데 대략 5kg죠. 5kg. 아, 5kg 맞네요. 네, 5kg니까 대략 4,000원. 이거 자스민 6,400원 정도. 아니요. 그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주로 먹는 쌀이 이 쌀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이 쌀을 자, 이 쌀을 저희가 사갈 겁니다. 이거 쌀을 3개에서 가시죠. 이거 다른 분들은 사재기 안 하고 우리가 사재기 하는 건가 이거? 야 이거 택시에 다 담을 수나 있나 모르겠네 이거. 그죠? 실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산 게 이만큼이에요. 근데 많이 산 건 아닌가? 왜냐면 거기 집 앞에 마켓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쌀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려면 아무래도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많이 자주 이렇게 비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나오면 한 열흘간 또 방콕을 해야 되니까 나오면 산 겁니다. 충동금은 아닙니다. 자 이제 쇼핑을 다 식재료 다 샀고 와 그러니까 한 가득이네 한 가득 이제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 샀는데 얼마나 올지 참 궁금하네요. 4,000바트. 4,000바트면 한국 돈으로 16만원. 자,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샀는데, 대략 4,000바트가 나왔어요. 4,000바트. 16만원이야. 16만원이면 사재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죠. 하면 적어도 한 4,50만원 나오지 않을까요? 4,50만원? 글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그걸 감안해야 돼. 왜냐면 닭도 많이 샀죠. 돼지도 엄청 많이 샀죠.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론 생각을 했지. 그거 뭐냐면, 그, 요리기구, 저기, 그 소시라고 얘기를 하나요? 결국 냄비 샀죠? 근데 냄비. 그걸 샀죠. 그거를 감안하면, 대략, 그게 값이 한 780이니까, 하면 대략 13만원, 13만원 정도. 와. 보통 우리 그 한국에서 우리 그 콘도로 놀러 갈 때 사인 가족이 놀러 갈 때 보통 간단하게 농협마트나 이제 이마트를 들려서 잠깐 그 가볍게 한 끼 두 끼 먹을 거 사고 해 먹을 거 사가면 그러다 10만 원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한 20만 원 나오잖아. 그렇죠. 더 나올 때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사재기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기준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갔어. 그죠? 많이 샀어. 그죠? 오래 버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자, 쇼핑도 했고, 갈증이 좀 심하네요. 갈증이 많이 나네. 그래서 여기 차를 먹어야 되는데, 그린티나 차가 없어서 애플. 애플 차로 먹기로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우리가 열흘이 아니고 예. 한 20일? 20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되겠어요. 20일에 우리가 투자한 게 그거 냄비 빼고 네. 한 13만 원이면 네. 엄청 싼 거죠, 그죠? 13만 원이면. 그렇죠. 참 우리 벌써 이제 술도 안 먹은 지 한 네. 15일 됐죠? 보름. 엄청 오랫동안 술 안 마셨네요. 그렇죠. 아, 보름 동안 술도 안 마셨는데 이제 술도 안 땡겨. 이제 전략하다 보니까 지금은 존버. 버티게 되려니까 우리가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여기 태국 은행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될 카드값 그런 것도 6개월간 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SCB 은행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겁죠 이게.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를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남들이 보면 오해할 거야. 나는 가만히 있고 우리 제이콥이 다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영상은 우리 지금 다 두 명이에요. 영상은 제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택시 센 거네. 이거 타면 되겠다. 자, 가실까요? 아이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요거 짐 정리해야지, 우리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상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이콥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이콥 씨가 생각보다 몸집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다 돌리지 못해. 이거 여기 카메라를 쳐다보지 못하네. 자,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